여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시르 일반 언어학 강의 첫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늘날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소시르인데, 여도는 소시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강의에서 이미 일반 언어학 강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집되어 나왔는지를 살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내용에 비교적 세밀하게 착수해서 여러분들이 소시르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다가 보면 뭔가가 또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죠? 언어학자의 연구는 말하는 자의 음성을 연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발화를 수행했는지 그 의도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발화의 지시관계를 연구할 수 있고, 또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의사소통, 그죠? 커뮤니카시옹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학자는 언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문법 규칙과 또한 사회문화적 관계가 저절로 연구되어야 되는, 그래서 통사론과 의미론을 전부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또 언어 자체에 대한 그러한 연구도, 언어의 역사, 그죠? 어떻게 그 특정 언어가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연구가 되겠죠. 독특하게도 니체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도와 함께 읽었던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서 좋음과 나쁨의 개념,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개념, 이런 것들을 특히 서구 언어 영향사,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 니체가 그 언어를 갖고 그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좋음과 나쁨이 어떻게 선함과 악함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는지를 계보학적으로 살펴보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또 연구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언어학자는 언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 언어학 강의 초반부에서 소시르는 자기 선배들이 연구했던 그 언어에 대한 분석이 뭔가 본질을 빠뜨리고 있다라고 불평합니다. 이 말은 언어 분석에 대한 연구는 확고한 대상이 정해져야 되는데, 자기 선배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언어의 바탕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시르한테서 언어는 무엇인가? 그가 일평생 씨름했던 주제인 이 언어의 바탕이 되는 게 무엇인가? 언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일반 언어학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언어는 기호의 체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시르를 통하여 언어의 토대는 세미올로지, 기호론이 되어버린 거야. 기호의 체계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럼 기호는 뭐냐? 이제 이 질문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기호라는 게 시니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 응? 기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이마지 아쿠스틱 소리 이미지, 청각 이미지. 두 번째가 콘셉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마주 아쿠스틱은 시니피엉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표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개념에 속하는 게 바로 시니피에가 되겠죠. 기의. 그러니까 기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다면 이 기표와 기의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엉은 거죠.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길래 기표와 기의는 아흐비트레르 자의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기호의 자의성은 곳곳에서 나오는데 소시르 언어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그런데 이 자의성, 아흐비트레르 이 자의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코 쉬운 개념이야.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관계를 맺거나 필연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으로 형성된 거다. 그래서 언어는 substance, 실체가 아니라 form,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차별적 관계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어체계 안에는 디퍼런스, 차이만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왜 소시르는 언어는 기호의 체계요, 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2장에 나오죠. 그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들짐승과 새를 만들고 이 세계의 모든 걸 창조하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내용이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는 그 문서의 첫 번째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런 게 있어. 그렇다 그러면 언어가 있기 전에 특정 사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언어는 뭐야? 의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에다가 보편적인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모아놓은 어휘집이 바로 언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언어가 아니야. 응?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에서, 그죠? 창세기에 조금 뒤로 가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 응? 인간의 어떤 그러한 휘브리스 때문에 언어를 흩어버린다 그러잖아, 신이. 그죠? 그 이야기에서와 같이
언어는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개념이 형성돼 있고 언어와 관계없이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걸 모아놓은 게 쉽게 말하면 어휘집이 바로 언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만 보면 곧바로 무너지게 돼.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죠? 그 번역은 반역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 왜냐하면 특정 기표는 각 문화권마다 다른 방식으로 분절되고 다른 방식으로 의미가 형성되거든. 기호가 자의적이라고 하는 건 기표와 기의 간에 결코 어떤 필연적으로, 예를 들면 불어의 시행, 이게 개잖아,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독어야, 독일어에서는 훈트야. 그런데 반드시 이 불어의 시행이 왜 개가 되었는지 가장 합당한 형태로서 개에 맞아떨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이 특정 시점부터 이 시행을 개로 쓰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시행이 되지 않아도 돼. 다른 단어를 갖다 붙여서 개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문화권마다 이 소리 이미지가, 리마지 아쿠스틱이 다 다른 거야, 그죠? 거기서 이미 기호는 자의적이라는 게 드러나. 그러니까 소리 이미지, 즉 기표만 자의적인 게 아니야. 여기서 복잡해지는 건 기의도 자의적이야. 그러니까 불어에서 개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게 시행인데, 반드시 시행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죠? 한국말로는 개지만, 그래서 개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있고 거기에 기표를 갖다가 소리 이미지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고, 언어는. 두 가지 다가 자의적으로 발전한 거. 기의도 그래. 기의도. 기의도, 예를 들면, 영어에서 캐틀이라고 하는, 가축을 나타내는, 집합명사 소를 나타내죠, 그죠? 주로 소와 양. 이 단어는 원래 특정 시기에 어떤 집에서 기르는 재산으로서의 가축이 됐는데 원래는 재산이라는 뜻이었어, 그걸. 그래서 특정 시점에 언어가 발달해 오면서 이 캐틀은 집에서 기르는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산으로서의 짐승을 나타내는 개념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히브리어의 야다가 있어요. 이 야다는 독일어의 켄넨, 위센, 영어의 no, 그 다음에 불어의 꼬네트허, 또 사부와허, 이런 단어랑은 완전 수준이 다른 단어야,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신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안다 그럴 때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안다 그럴 때도 써. 그런데 독특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야다를 써. 그러니까 야다는 어떤 부부관계의
사랑을 나누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면서도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적인 본능과 비밀스러운 영역까지도 포괄하여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의는 뭐예요? 기의 역시도 자의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야다를 붙여서 역사적 변천이 함께 나타난 거죠.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이제 데리다의 초기 작품인 그라마톨로지예요. 얘도의 클라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라마톨로지를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책도 읽어보시오.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자와 음성 언어의 어떤 차이는 없다는 게 원문자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건 무의식적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의 문화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화권마다 그죠? 각각 다른 기표를 사용하고 그 의미의 발전도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그게 소시르가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자의적 관계만이 있다. 기호의 자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숨어 있는 거. 필연적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죠? 개념이 보편적 개념이 앞서 있고 언어와 관계 없이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였으면 이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번역도 아주 쉽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언어는 이런 가다모의 용어로 언어 영양사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규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어.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규칙이나 필연적 연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의적인 거예요. 언제든 변화해 왔으며 역사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됐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영어에 라이트 블루, 다크 블루가 있죠. 그죠? 그런데 러시아어에는 그러니까 연풀은 라이트 블루, 그 다음에 아주 짙게 푸르다, 다크 블루, 이런 단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따로 있어. 그리고 우유가 발달한 덴마크에서는 독일어의 밀시나, 그 다음에 영어의 밀크, 이런 단어의 우유의 종류에 따라서 표현될 수 있는 언어가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표만 각 문화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의도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기호의 자의적이라는 거는 특정 기표에 맞는 기의 역시도 자의적으로 붙인 것일 뿐만 아니라, 기의 기표만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기의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각 문화권마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 체계 역시도 이러한 기호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이 차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법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연구 대상의 법칙의 제1 법칙은 기호의 자의성인 거예요. 소시로한테서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기표와 기의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어떤 필연적 관계, 자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그죠? 여도가 금방 다양한 각 문화권마다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기의도 자의적으로 변화됐고 기표도 자의적이고 기표는 당연히 자의적이겠죠. 각 문화권마다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분절을 하니까 또 이런 게 있어. 영어의 river, 그 다음에 stream, rivulet.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강, 하천, 그 다음에 개울. 여기에 불어를 갖다가 구태여 맞춰서 번역한다고 할 때에, 그죠? 여기에 맞는 기의를 찾아서 기표를 갖다 붙이면은 불어는 아주 독특한 뜻을 갖고 있어. 여기서 기의의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어에서 리벌, 강은 플레브, 그 다음에 하천은 리비에, 그 다음 리뷸렛에 해당하는 개울은 루이성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스트림은 스트림과 리버, 리뷸렛의 차이는 뭐? 강의 크기와 그 흐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데 불어는 그 크기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강, 플레브와 하천을 나타내. 이건 강도 되고 하천도 돼. 리비에흐. 이 두 개는 강이 바다로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의의 어떤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지금. 불어와 영어는. 물론 영어에서 스트림도 흐름을 나타내요. 그런데 리버와 스트림의 두 개의 차이는 흐름의 관계라기보다는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어는 플레브와 그 다음에 리비에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느냐 흘러들어가지 않는 강이냐에 따라서 두 개가 갈라집니다. 이거 역시도 참 독특한 언어 영양사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기의가 동일하게 거기에 갖다 붙이지만은 그 의미는, 그죠? 프랑스 사람이 인식하는 강과 하천의 개념과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사람이 인식하는 강과 하천의 개념은 다른 기의의 변화 과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소시라한테서 뭐예요? 어떤 언어에도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기의가 있고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기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의도 변하고 기표도 변해. 이게 이제 데리다랑 락강이 이 두 개를 갖고 독특한 방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여기에서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피에와 시니피엉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그 연결고리가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어의 의미는 그 자체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정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의미는, 이게 이제 혁명적인 거야. 그 의미는 기호의 체계의 차이에서 나온다. 이게 결정적인 거야. 예를 들면, 예도가 금방 한 것처럼, 영어에서 강이 될 수 있는 거는, 스트림이나 아니면, 리뷰렛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어. 음문론적으로 들어가면 리버는 히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라버 또 레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 안에서의 차이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 거의 한 150페이지쯤 가면은, 일반 언어학 강의 발리와 세슈에유의 어떤 그가 편집한 일반 언어학 강의, 거기에 가면은 두 가지 비유를 사람들은 제네바행 파리, 파리행 저녁 8시 25분 기차를 그것이 기관차, 객차, 승무원, 운전사 이 모든 것들이 변해도 사람들은 24시간마다 출발하는 제네바행 파리 8시 25분 열차를 그것이라고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 승무원도 다르고 기관차도 바뀌고 객차도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수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차도 다르고 그 안에서 운행을 하는 승무원들도 다른데 사람들은 왜 제네바 파리행 8시 25분행 기차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독특한 예죠, 그죠? 그걸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기차를 운행하는 운행 시간표의 체계 안에서 그것이 승무원도 바뀌고, 그 다음에 객차도 바뀌고 기관차도 바뀔 때가 있어도 반드시 동일한 기차가 아니어도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기차를 제네바행 파리 8시 저녁 8시 25분 기차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체 시간표 안에서의 체계 안에서 그것이 거기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비유를 들어.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서양 장기의 어떤 그 말, 그죠? 체스를 비유로 드는데 체스에는 체스판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있고 왕비 이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왕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차, 그 다음에 기사, 주교, 졸 이런 식으로 각각 말들이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잖아. 그런데 서양 장기를 두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왕이 말이 하나가 없어졌어. 반드시 왕처럼 생기 않아도 그것을 같이 장기를 체스를 두는 사람들과의 합의를 본 거야. 아, 왕이 지금 없으니까 요 왕을 나타내는 요 말을 다른 걸로 교체해서 그냥 돌로 거기에 놔도 체스를 두면서 그 의미를 구별하여 분석하고 그 체스 놀이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생김새, 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왜? 장계를 두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왕과 왕비와 차와 기사와 주교와 조리 어떤 규칙을 갖고 그 체스판에서 운행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반드시 왕처럼 생긴 말이 아니라도 다른 말들과 비교만 된다면, 어? 비교해서 차이를 내는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합의에 의하여, 아, 지금 왕의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대체해갖고, 어? 체스를, 놀이를 계속 하자. 아무 지장 없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거라는 거야, 언어는. 언어의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불어, 영어, 독일어에서 나타내는 특정 나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지시하는 기표가 다 달라. 소리 이미지가 다 달라. 응? 기의 역시도 그 언어 영양사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어. 응? 그런데 그 언어는 그 특정 공시적인 특정 시기에, 응? 특정한 어떤 시간의 역사와 관계없이 공시적 관점에서 그 언어 체계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게 랑거라 그러죠. 랑거와 파홀에 대한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응? 응?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와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어 장기판이 있고 영어 장기판이 있고 독일어 장기판이 있고 한국어 장기판이 있고 중국어 장기판이 있어. 그죠? 예를 들면. 어? 그런데 그 생김새, 소리 이미지는 다 달라. 그런데 그것은 특정 개념을 나타내.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그 체계 안에서의 다른 기호와의 차이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 의미가. 이게 소시르의 혁명이었어요. 응? 소리 이미지도 다르고 형성된 개념의 역사도 다르고 그래서 그 언어가 취하는, 응? 그 영양사도 다르지만은 바로 그 언어 체계 안에서의 다른 기호와의 변별적 관계만 있으면 특정 단어의 언어는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 그거는 소시르의 직접적인 비유를 든 것처럼 뭐예요? 그것은 기차 시간표에 속하는 거고 체스판에 속하는 거겠죠. 그죠? 그 체계 안에서의 다른 것과의 다른 기차와의 차이, 다른 말들과의 차이만 있으면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호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소시르의 구조 개념은 그 자체로, 그죠? 체계 개념은 자체로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공신 거야. 소시르한테서도. 우리가 이미, 어? 지금 여기서도 살펴본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건 이러한 체계 안에서의 다른 기호와의 변별적 관계만 나타나면
그것은 의미를 나타내요. 불어의 애매라고 하는, 응?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응? 이 애매는 영어에는 love와 like를 다 수용해야 불어의, 응? 애매의 뜻을 나타내요. 이거 완전 문화권이 달라지면 다르죠, 그죠? 응? 같은 라틴어 계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응? 같은 그리스 계열에서도 각각의 문화권마다 언어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발전을 인정하는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예도가 랑그와 빠호를 분석할 때 보다 더 세밀하게, 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러니까 언어는 바로 기호의 체계다. 그 다음에 이 기호의 체계 안에는 다른 언어와의 소리 이미지의 차이에 의하여, 그죠? 의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체계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특정 문화 속에는 특정한 체계가 있다라. 여기에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환장한 거야, 그죠? 특정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토양에는 특정한 구조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레비스트로스.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 구조의 어떤, 응? 구멍이 난 곳을 천착해 들어가서 파헤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시르의 이 언어학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세미올로지, 기호론이에요. 그 기호는 기표와 시니피언과 시니피에로 구성된,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것이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자의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응? 그리고 기표도 변하고 기의도 변한다. 응? 그래서 문화권이 달라지면은 기표는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소리 이미지를 내겠지만 기의 역시도, 응?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어는 결코 특정 사물의 이름을 갖다 붙인 그런 어휘집이다, 결코 아니라고. 이게 바로 소시르가 가지고 왔던 핵심적인 거죠. 어떤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말하는 자의 어떤 그, 응? 음성 안에서 살아있는 걸로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체계 안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살아있는 음성이 음성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건 거예요? 마지막 비유를 들고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그죠? 인간은, 이거는 레비스트로스와 그 다음 그 이후의 언어학자들이 이항대립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거예요. 소시르한테서도 이 차이 개념에는 이항대립이 있어. 우리 인간은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죠? 이 색깔을 구분하는 인간은 뭐죠? 이항대립을 통하여 구분해. 원래 색의 스펙트럼은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자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구분되지 않아. 그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있는 거야, 색깔은. 그런데 인간의 뇌가 그 하나의 흐름으로 있는 자연의 색을 보죠. 이항대립적으로 예를 들면 빨강색과 초록색을 중심으로 이항대립적으로 그 뇌가 그것을 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항대립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색깔을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특정 방식으로 이항대립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소시르적으로 보면 언어의 의미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색깔의 체계가 있어, 그죠? 색깔의 체계가 있고, 그 색깔의 체계에서 빨강은 바로 파랑과 노랑과 주황과 흰색과 검은색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색깔의 의미를 갖는 거야. 색깔로 가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발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론으로 가면 그렇지만은 그것의 토대는 이미 언어의 체계 안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건 렁그와 빠호를 분석할 때 더 확실해지겠죠. 데리다의 목소리와 현상도 사실은 그 소시르의 그 빠홀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주체 철학은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야. 주체의 말에 의하여 의미가 생성된다고 본 이런 철학은 그냥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의 체계가 있고 우리의 뇌는 언제나 빨강색과 초록색을 중심으로 이항대립적으로 색을 분절하는 것처럼 언어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분절돼 체계 안에서의 다른 기호와의 차이 때문에 의미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항대립을 신화체계, 친족체계, 그 다음에 원시인들이 자연의 어떤 다양한 사물들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기능하고 있는 인간의 뇌의 이항대립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레비스트로스의 사유에 그대로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빨강 자체의 의미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의 어떤 깃발에 빨간색이 들어가고 그거는 인간의 피를 나타내니까 열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따로 연구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건 역시도 소시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체로 빨강의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색깔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체계에서 다른 부재한 다른 색깔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내기 때문에 빨강은 빨강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반 언어학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보다 세밀하게 렁그와 빠호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강의 재밌었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소시르의 사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애청자분들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